이번 시간은 294페이지 수장공사 보도록 합니다. 294. 자, 수장공사. 수장공사는 치장을 목적으로 덧붙여대는 공사가 수장공사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수장공사는 너무 열심히는 하지 마세요. 0에서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벽과 관련돼서 수장공사. 자, 이제 보통 벽에는 내벽과 관련돼서 내벽에는 자, 이런 것들이 뭐 대표적으로 있다는 겁니다. 뭐 많지만 대표적으로 보시면 자, 징돌이 판벽이 있다. 징돌이 판벽. 자, 징돌이 판벽은 징돌이란 것은 벽의 하부를 징돌이라고 표현합니다. 징돌이. 징돌이가 있고 그다음에 걸레받이 개념이 있다는 거죠. 걸레받이. 자, 걸레받이라는 것은 자, 바닥하고 징돌이 판벽하고 뭐 걸레받이 개념은 자, 이게 되겠죠. 자, 여기가 바닥이고 여기가 벽이 됩니다. 벽이다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 보통 밑에 부분에 여러분들이 바닥과 벽면을 갖다가 자, 맞닿는 부분에 자, 여기에다가 목재나 이런 걸 설치해서 이렇게 걸레받이를 설치한 거예요. 걸레를 바닥 청소시 벽면에 더러짐을 방지 목적으로 되는 게 걸레받이입니다. 그래서 여기 걸레받이, 걸레를 받아준다 해서 걸레받이가 있고요. 그다음 이제 벽의 하부 부분에 이제 판벽을 댄 거죠. 여기에다가 이제 판벽 개념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여기 이제 두껍대 있고 여기에다가 판벽을 설치한 거예요. 여기에다가 판벽을 일정한 간격으로 여기에다가 이제 판벽을 설치해 준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치하면 이것이 이제 징돌이 그 밑에가 걸레받이고 걸레받이고 위에가 징돌이 판벽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을 해두고 그래서 이건 내벽과 관련된 부분이다. 그래서 이제 바닥과 벽이 맞닿는 부분에 벽면의 더러워짐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쓰는 것이 걸레받이 개념이 되는 겁니다. 간략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고막이는 외벽과 관련된 부분이죠. 외벽. 그래서 이제 내벽에는 이것이 있고 외벽 쪽 바깥벽이 되겠죠. 바깥벽. 자, 이 바깥벽 외벽 쪽에는 바로 이겁니다. 자, 벽하고 지표가 맞닿는 부분이 되겠죠. 여기가 지표가 될 것이고 그러면 이 부분이 그냥 벽체가 이렇게 내려오면 안정감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자 50cm 정도 높이 50cm 정도 내밀거나 드러밀어서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 자, 이 바깥벽 외벽 쪽하고 지표면이 맞닿는 부분에 설치하는 것은 고막이 개념이 됩니다. 구분 좀 해두시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방음벽. 자, 이거는 방음벽은 실내 쪽에 많이 다루겠죠. 소음을 방지하는 음향 효과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방음벽이 되겠죠. 그래서 뭐 허범이란 것은 실내 마감 재료 쪽에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 벽에다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하는 거 있죠. 뭐 벽지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석고판 공사하는 이런 것이 허범판 개념이 될 거고 섬유판 같은 거. 그리고 코펜하겐 리버는 자, 덴마크의 수도인 코펜하겐에 코펜하겐 방송국이 있는데 거기서 음향 효과 목적으로 이 목재를 사용했습니다. 297페이지 그림과 같은 이 목재를 벽에다가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코펜하겐 리브라고 칭했습니다. 주목적은 음향 효과가 주된 목적이 되겠고 목재 루브라고도 칭하죠. 그리고 장식 목적으로도 최근에는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297페이지 공동주택의 소음 방지 대책 개념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통 공동주택의 소음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통 이거죠. 공기 전달음. 자, 공기 전달음을 갖다가
자, 이 방지해야 되겠죠? 방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개념을 쓰고 있습니다. 차음의 개념이 있고 흡음 개념이 있습니다. 흡음 개념. 그래서 방지하기에서 차음제를 쓸수 있고 흡음제를 쓸 수가 있는데, 자, 그러면 보통 차음제라는 것은 소리 에너지가 투과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거는 구조체입니다. 구조체. 그러면 벽이나 바닥판 같은 구조체들은 차음제를 씁니다. 차음제로. 그래서 대표 소리가 투과되는 걸 방지하는,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나 유리나 이런 벽돌벽 이런 것들이 차음제에 속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흡음제는 실내 마감 재료입니다. 실내 마감 재료들. 그러면 뭐 석고판이나 섬유판이나 뭐 합판, 뭐 벽치 이런 것들이 흡음 재료예요. 실내 마감 재료는 흡음 재료를 씁니다. 흡음 재료를 쓰고, 이거는 차음제 형태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먼저 그 구조체의 차음성 증가를 해주라 이거죠. 차음성. 그래서 철근, 콘크리트 같은 비중이 큰 걸로 음을 차단하는 게, 재료는 밀실하고 묵을수록 콘크리트와 같은 묵은 재료가 차음 성능이 우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쯤 봐두시고. 그러면 보통 차음성이 좋으면 흡음률은 보통 떨어진다. 서로 반비례의 관계가 성립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준적으로 정리해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이 고체 전달음이죠. 고체 전달음을 갖다가,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방진 개념을 우리가 해줘야 돼. 뭐 제진이나 방진 같은 걸 우리가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페이지 여러분 298페이지 보시면, 자, 공동주택의 뭐 세대 층간 바닥이죠. 화장실 바닥은 제외하고 다음 기준을 충족하라 이겁니다. 두껍게 하라 이겁니다. 그 이유가 고체 전달함을 최대한 줄여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그 1번에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는 우리가 일정 이상 해주자 이거예요. 콘크리트 슬래브 두께가 210mm로 해주자는 것은, 210mm 이상 해주자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건 벽식 구조일 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벽식 구조일 때 210mm 이상 우리가 해주라 이겁니다. 그런데 보통 라멘 구조일 때, 라멘 구조일 때는 어떻게 이때는 150mm 이상을 해주는. 자, 두꺼우면 진동이 줄어들 겁니까? 고체 전달함이 조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0mm 이상을 우리가 해주자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2번에 보시면 경량충격음하고, 경량충격음은 보통 접시라든지 접시나 뭐 장난감, 애들이 장난감 떨어뜨리는 소리가 경량충격음이래. 그리고 중량충격은 사람입니다. 충격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경량충격음은 50 8dB 이하가 되도록 해주고, 중량 충격음이 50dB 이하가 되도록 해주자는 겁니다. 그래서 뭐 외우실 때 이렇게 외우시면 돼. 손오공이 오공이잖아. 손오공은 삼장법사님하고 다녔죠. 안 되면 오공이는 스님이 한자로 줄이면 중이죠. 그래서 외우시면 됩니다. 58dB의 경량이에요. 혼돈하지 않도록 구분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우리가 좀 정리를 해 두도록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기준 좀 정리해 두시고. 자, 그러면 이제 고체 전달함을 이제 줄이기 위해서, 자, 어떤 방법들, 이렇게 두껍게 하는 방법이 있고요. 바닥을 이중 바닥 구조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중 바닥 구조의 형태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저거죠. 뜸바닥층을 채택하는 겁니다. 뜸바닥층. 고체 전달함을 방지해서 뜸바닥층. 그래서 이 뜸바닥층을 갖다가 우리가 해주면 되는데, 이것을 이중 바닥 구조 형태,
이중바닥 구조 형태로 해주면 고체의 전달음을 최대한 줄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주는 것들이 일반적으로 좋은 계획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뭐 단열 관련된 거 해놨어요. 자, 이 단열은 뭐 최근의 흐름에서는 거의 빠져있죠. 단열은 연료의 이동을 차단하는 것이 단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단열은 흐름상 옛날에 낼 때 재료를 처음에 냈었고 재료가 처음에 냈었고 그리고 이제 단열재 두께를 냈었어요. 그리고 나서 외단열, 내단열, 칠해내고 그 다음부터는 단열은 아주 종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단열에 대해서 혹시나 알아둘 것은 페이지 305페이지 보시면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위 있죠. 요걸 좀 정리해 놓으세요. 단열재를 시공해야 되는 부분. 단열재 시공해야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 학습을 해 놓으십시오. 그래서 첫째 거실의 뭐다? 외벽 부분이에요. 자, 거실의 외벽에는 단열재를 법적으로 설치하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거실은 강계법규의 거실을 의미하네. 자, 건축법의 거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거실이란 것은 거주나 집무, 작업, 집회, 오락 등의 용도로 사용된 실이나 방을 다 거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치하층 거실의 바닥입니다. 치하층 거실의 바닥 부분 설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최상층 거실에 반자 및 지붕 설치죠. 자, 그러면 다 거실이죠. 거실의 외부 부분에는 다 설치하라는 겁니다. 최상층 거실에 반자 및 지붕에 우리가 설치해 주자는 거죠. 외부는 설치해 주자 이거죠. 그리고 네 번째 바닥 난방인 천간바닥. 자, 이거는 거실과 관계없이 바닥 난방을 하게 되면 바닥 난방인 천간 바닥은 실의 여부하고 관계없이 무조건 단열재를 시공해 주자 이거. 자, 그러면 법적으로 단열재를 설치해야 되는 이 네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305페이지 보면 단열재 요구 성능이 나오죠. 그래서 1번에 열 전도율이나 흡수율, 수증기 투과율은 적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주의할 점은 자, 이런 열 전도율이 적으면 결과적으로 열 간류율도 적어야 된다 이거죠. 열이 관통에 흘러가는 율은 적어야 돼요. 단열재들은 율은 적어야 되지만 거기에 대한 저항값들은 반대예요. 저항은 커야 돼요. 저항은 못 빠져나가는 게 저항이죠. 열 전도 저항이나 열 간류 저항. 저항은 우리가 커야 돼. 열이 못 빠져나가는 것이 저항입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 좀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307페이지 뭐 도배 공사 관련된 게 나오죠. 뭐 도배는 뭐 최근에 안 내고 있죠. 뭐 저 때는 자, 옛날 임대 주택에 관리하는 그쪽이죠. 뭐 주택 공사에서 지금 주택 관리공사 그쪽 부분도 초기에 이제 그 당시 이제 저겁니다. 자격증을 갖추라 하면서 그때 당시는 이 도배 공사들이 뭐 시험에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런 흐름이 없죠. 그래서 너무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311페이지 보시면 바닥이 나와요. 자, 바닥은 우리가 이제 수장공사에 대비 뭐 장판지를 깔 수도 있는 거고, 바닥에 마루늘을 깔 수 있죠. 쪽매늘을 까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쪽매늘은 그 1번에, 쪽매늘은 바닥 깔기 바탕은 이중 바닥 깔기가 원칙. 바닥은 이중 바닥 깔기를 체크하십시오. 이중 바닥 깔기가 원칙이에요. 그 하나로 까는 게 아니고, 이중으로 바닥 깔기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밑창 깔기 바닥 널의 두께는 18mm 이상으로 하고 그 위에 바닥 널의 6mm 이상의 우리가
그걸 하나 더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혼돈하지 않도록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봐두시고, 그리고 공법적인 측면에서 자 거기 2번 있죠? 작업 공간은 상온 상태 적당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밀폐되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바탕 깔기 작업 시작이 5일 전부터입니다. 5일 체크하세요. 5일 전부터 자 쪽매너를 깔기 장소에 보관하라. 왜 그런가 하면 자 이 쪽매너를 갖다가 그날 공사장으로 옮기고 그러면요 거기 습도하고 온도가 차이가 있죠. 그러면 이 공사 다 하고 나중에 보면 다 비틀리고 틀리고 안 맞습니다. 그래서 5일 전부터 거기에 뭐다 갖다 놔야지 그 온습도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했을 때 평곤해야지 변형이 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5일 전입니다. 5일 전부터 깔기 장소에 보관을 하라는 겁니다. 거기에 온습도에 적응이 돼 있는 널 가지고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5일 전부터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그리고 온도는 보통 우리 실내 온도를 유지해 주자 이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실내 온도가 18에서 21도씨로 많이 유지하잖아요. 그래서 18에서 21도씨 온도를 유지하라는 겁니다. 기억을 해 두도록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쪽매너에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 저거죠 숨은 못 받게 하죠. 못이 안 보이잖아요. 옛날에 여러분들 여러분들 어렸을 때 학교에 마루늘에는 못을 박아야 못이 튀어나가 양말 고 다 빠지고 그랬죠. 그런데 지금은 쪽매너은 숨은 못 받게 해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히 쪽매가 이 쪽매를 쓰잖아요. 제어 쪽매를 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가 이거 혀가 나오 보통 이 늘이 요짝이 한쪽에 홈이 있고 한쪽에 혀가 있잖아요. 자, 요런 형태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요 쭉 긴 것을 옆으로 촥촥 맞춰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내가 요걸 혈압하고 이쪽이 홈이잖아요. 그러면 홈이 요렇게 있을 때 요쪽이 이제 요쪽이 하나 딱 요 이제 숨 못 못이 안 보이잖아요. 여기다 숨 못 쉬게 해서 그럼 요렇게 해서 혀가 딱 여기 이제 홈이 또 있을 거 여기 탁탁 해나가죠. 이런 형태로 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숨은 못 쉬게 해서 안 보이는 게 못이. 그래서 이제 이걸 혈압하고 이쪽을 홈이라고 하죠. 홈. 이렇게 해서 탁탁 쟁는다. 그래서 이제 이 쪽매가 제혀 쪽매거든. 보통 제혀가 들어왔다 그래서 제혀 쪽매. 보통 마루늘에 쓰는 쪽매가 거의 제혀 쪽매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숨은 못 받기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간단히 우리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양에서 이제 주의할 거 312페이지가 나옵니다. 쪽매를 깐 후에 물과 접촉은 주의해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목재는 물하고 접촉하면 변형이 생길 수 있어요. 갈라짐이나 변형, 뒤틀림 이런 게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주의해 주시고 그다음에 일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보양제를 사용해야 돼요. 자, 일사광선을 받으면 목재가 뒤틀릴 수 있죠. 변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일사광선을 막기 위해서 보양제 사용을 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페이지 313페이지 본 반자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우리가 반자라고 합니다.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우리가 반자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반자. 그러면 이제 반자는 여러분들 용어로는 천장이죠. 천장이 반자가 됩니다. 그래서 천장을 가려된 구조를 우리가 반자라고 이렇게 명칭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반자는 지금 현재 겁니다. 널반자라는 것은 널을 갖다가 치받아서 해서 널반자라고 하는데 지금은 지금 공사에서는 거의 다 건축 판반자죠. 그래서 합판이나 석고판 같은 게 있죠. 이런 것은 건축을 목적으로 제작된 판들이잖아. 그런 것은 건축판이라고 하고, 그러면 합판이나 이런 건축판이 만들어지지 않을 때는 그전에는 이 목재 널을 갖다가 못박아 돼서 만들기 때문에 보통 널반자 이렇게 칭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본적으로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이제 슬래버가 이렇게 있다 가정합시다.
그러면 자, 방과 방 사이에 이제 이렇게 벽체가 있었어요. 벽이 있으면 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지금 현재 여기가 이제 천정 마감이었어요. 그러면 지금은 이걸 옛날에는 반자 너를 썼던 거고, 이 반자 너를 썼었고, 지금은 뭐다? 합판 같은 거, 석고판 이런 거 쓴 거예요. 석고보도 이런 거, 텍스 이런 거 쓰는 거죠. 그러면 이걸 못바가 되기 위해서 반자 너리 되는데, 반자 틀이 필요한 거예요. 뭐 각재가 이렇게 필요해. 틀을 짜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이것을 반자 틀이라 할게요. 한 450에 45cm 간격으로 이 반자 틀을 보통 한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한 방향으로. 근데 이 반자 틀을 격자 뭐 양쪽으로 다 짜면 그것을 우물 반자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것이 반자 틀이 되는 거예요. 반자 틀. 반자 너를 못 박아서 틀을 짠다 그래서 반자 틀이고, 얘가 보통 한쪽 방향으로 갑니다. 그러면 양방향으로 다 가면 우물 반자, 격자 모양으로 짜면 우물 반자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자 틀 위에 반자 틀을 받아준다 해서 이 방향에 자, 이 직각으로, 직각 방향으로 목재가 가는데, 얘를 이제 반자 틀 받이라 해. 이것은, 얘는 이제 반자 틀이고, 예, 빨간 것은 얘가 반자 틀을 받아준다 해서 반자 틀 받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이거를 천장에다 이제 달아매야 되겠죠? 달아매는 목재가 필요한데 이것을 달대라고 표현을 합니다. 달대. 달대. 그럼 이제 달대를 콘크리트 꼽을 수는 없으니까 여기에다가 수평으로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것을 달대 파지라고 표현을 해요. 달대 파지. 그래서 이제 이걸 철물로 이렇게 해서 고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해서 매다는 게 달대 바지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마무리를 위해서 이 벽하고 벽의 상부하고 반자 천장의 마무리를 좋게 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목재를 쓰게 되는데, 이것을 반자 여기는 보통 몰딩이라 보통 표현하죠. 반자 돌림대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반자 돌림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용어상 보시면 전부 다 뭐하고 있다? 반자니까 반씨가 다 가죠. 반. 그리고 달이죠. 반달. 달반. 반달입니다. 달대나 이런 것들이 그 용어에 속하고 있는 겁니다. 간략히 기억을 해 두시고. 그래서 뭐 용어상 나온 반자 돌림대가 혹시 나올 수 있죠? 313페이지 6번. 반자 돌림대는 혹시 용어상 나올 수 있으니까 봐 두시고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페이지 315페이지 널반자가 나오죠. 치바지 널반자. 자, 치바지 널반자 바지는 그 그림 보시면 되죠. 자, 밑에서 너를 치받았다 해서 치바지 널반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살대 반자 나오죠. 그건 살대 반자는 여기에다가 살대를 대어 준 거예요. 여기에다가 살대. 그러면 이제 반자 널이 처질 수 있으니까 여기에다 하나 대주는 거죠. 이게 살대예요. 자, 살대를 대어주면 널반자에다가 살대를 지어주면 살대 반자가 됩니다. 그러면 살대라는 것은 반자 널의 처짐 방지 목적입니다. 반자 널의 처짐 방지 목적으로 대어주는 거야. 반자 널의 처짐 방지 목적으로 대어주는 목재가 살대예요. 그러면 살대를 대어주면 살대 반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물 반자 나오죠? 우물 반자는, 우물 반자란 것은 이겁니다. 이 반자 틀은 보통 한쪽으로 이렇게 짠다 했죠? 반자 틀을 격자 모양으로 짰을 때 그것을 우물 반자라고 칭합니다. 반자 틀을 격자 모양으로 짰을 때입니다. 그것이 우물 반자의 개념이 됩니다. 반자 틀을 격자 모양으로 짰을 때 우물 정자처럼 생겼다 해서 우물 반자 이렇게 칭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성 반자가 나오죠. 구성 반자. 자, 구성 반자라는 것은 반자의 높낮이를 둔 거예요. 자, 그럼 보통 일반적으로는 평온하죠. 그런데
자, 이렇게 반자 높이가 차등을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물을 지을 때 반자 높이의 높낮이를 둬가지고 이렇게 처리하는 형태를 구성 반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여기 이 높이하고 반자 높이가 여기 높이를 다르게 하는 게 높낮이를 두는 것을 구성 반자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구성 반자를 하게 되면 여기 간접점에 코브라이트를 설치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설치해서 빛을 반사해서 이렇게 조명할 수 있죠. 이게 간접 조명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접 조명. 그래서 간접 조명 바로 코브라이트죠. 코브 조명. 코브라이트를 하는 거예요. 코브라이트, 코브 조명, 간접 조명을 할 수 있는 게 이런 목적으로 우리가 합니다.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이제 음향 효과도 되면서 이제 간접 조명사 반자의 높낮이를 다르게 해서 하는 반자를 우리가 구성 반자 이렇게 칭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16페이지 뭐 계단과 관련돼서 뭐 계단은 간단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계단은 아래층 위층에서 이제 올라가게 해서 자, 이거죠. 자, 아래층에서 위층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계단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우리가 올라가는 거죠. 그러면 중간에 우리가 쉬는 공간을 둬야 되죠. 그것을 우리가 참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여기가 뭐 계단 참이 되는 거고 계단 참. 그리고 다시 참에서 우리가 위로 올라가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쭉 해서 위층에 이렇게 올라가게 되겠죠.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걸 계단참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 계단이 있을 때 우리가 이제 이렇게 했을 때 여기 이제 기본으로 난간 손잡이를 설치를 해야 되잖아. 그때 여기 세우는 기둥을 엄지기둥이라고 하고 이때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합니까? 손잡이를 이렇게 설치를 하잖아. 거기에서 난간 손서침 이것을 보통 난간 두급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난간 두급. 그리고 중간에 이렇게 해놓으면 중간에 빠질 수 있으니까 중간에 이렇게 난간 살을 이렇게 설치하죠. 그래서 이렇게 설치하면 이렇게 이것을 보통 뭐라고 하는가? 난간 동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난간 동자. 그래서 우리도 저거죠. 어린 스님을 동자 스님이라고 하죠. 그래서 난간 동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목재 계단이 됐을 경우 자, 여기에다가 이제 콘크리트를 했으면 뭐 주택과 좀 잘 안 어울리니까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해서 목재로 팔을 이제 딛게, 이제 우리가 디딤판을 이렇게 딛고 올라가게도록 쓰게 하죠. 그러면 그걸 이제 디딤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디딤판에 목재로 이제 덮었을 때 디딤판이고, 그러면 수직의 단높이 되는 걸 첼판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첼판 나오죠. 첼판은 모르면 저거 기억하시면 돼. 첼로도 세워서 이렇게 음악기구를 타죠. 그거같이. 그래서 첼판은 크게 그림이 그죠? 단이 이렇게 있을 때, 계단이 이렇게 있게 되면, 여기에 이렇게 되거든요. 디딤판은 우리가, 이렇게 설치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그래서 목재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디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이렇게, 이 디딤판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했을 때. 그러면 뭐 공사할 때 뭐 이렇게 목재 돼 가지고 이렇게 디디게 하거든요. 그러면 자, 이 수직으로 여기에 이제 목재가 가거든요. 수직으로 여기에다 이제 접목해가 넣거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수직으로 이제 디딤판을 여기에 디딤판이고 그러면 이쪽도 이제 디딤판이 이렇게 있겠죠? 목재 디딤판이 이렇게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있으면 그러면 이것을 이제 수직으로 되어주는, 여기도 이제 목재대가 이렇게 되는데, 이것을, 첼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것은 첼판이 되는 거고.
그러면 디딤판하고 칠판하고 혼돈하고, 그래서 이제 거기 보면 칠판이라고 적혀 있는 거 있죠? 수직으로 되어주는 목재입니다. 그러면 이걸 딛고 올라가는 거고, 여기는 자, 이제 수직이 되는 목재를 칠판 이렇게 표현합니다. 칠판. 자, 그래서, 디딤판 있고, 칠판, 계단참, 엄지기둥, 난간두거, 난간동자, 이런 것들은 계단과 관련된 용어고, 그 다음에 이제 디딤판 끝부분에 이제 미끄럼 방지 목조로 설치하는 것이 논설립이죠. 논설립은 계단 디딤판 끝부분이죠. 디딤판 끝부분, 끝부분에 자,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게 논설립이죠. 미끄럼 방지 목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논설립 개념이 됩니다. 그 정도 혹시 뭐 정리 학습을 해두도록 해두시기 바랍니다. 아, 그래서 요 정도 뭐 수장 공사는 뭐 요 정도로 우리가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흐름은 수장 공사가 잘 안 나요. 뭐 초창기 쪽은 수장 공사 쪽을 좀 잘 냈었는데 뭐 지금 흐름상은 낼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잘 안 내고 있다. 그래서 잠시 휴식하고 321페이지 도장 및 기타 공사 파트 보도록 하겠습니다.